날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나라의 새해 다짐을 오늘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라가 오늘 뭔가 그 비범한 등장을 하였죠. 뒤에 보면 이렇게 햇빛이 쫙, 후광이 쫙 나오고 있고, 나라도 뭔가 날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오프닝을 해보았어요. 네. 새해 다짐이기 때문에 너무 초막게 하기보다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그쵸?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새해 다짐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2021년 나라는 무엇을 할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진짜로 계획을 나라 혼자서 짠게 아니라 저희 그 날방 식구들이 함께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하나씩 새해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기대해도 좋을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실제로 광고 찍어보기. 이건 정말 나라의 오랜 꿈이었죠. 나라가 방송 초반부터 광고 찍고 싶어요, 광고 찍고 싶어요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야말로 진짜로 진지하게 저 채널아 광고를 찍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광고를 찍는다면 어떤 광고를 찍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가리진 않겠지만, 일단 나라는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음료 광고를 찍고 싶어요. 뭔가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그런 거는 자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꾹꾹꾹꾹꾹꾹, 약간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라 음료 광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바삭바삭한 과자? 달달한 디저트? 먹는 거라면 나라가 워낙에 또 좋아하니까요. 네, 다할수 있습니다. 뭐 식사류, 라면 다 괜찮습니다. 네, 나라가 워낙에 또 먹방 하는 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정말 맛있게, 먹고 싶게, 후루룩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광고를 꼭 찍고 싶어요. 광고주님들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충성, 충성. 네, 연락 주세요. 예! 그래서 새해 소망 첫 번째는 나라가 광고 찍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 이건 먼저 축하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나라의 채널 구독자가 13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20만까지. 되게 조금. 그죠? 정말 조금. 네. 그래서, 구독자 20만을 돌파하는 것이 일단은, 네. 7만만 더 있으면 돼요. 7만이 모자라서, 네,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20만 돌파를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나라가 활동을 하는 것이 일단은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파를 하면 좋을까? 저희가 항상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지금 나라가, 알려드릴게요. 나라도 지금 받았는데, 자, 첫 번째, 더 많은 벌칙? 네, 더 많은 벌칙. 더 많은 괴식, 더 많은 민초 하모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능하죠. 라는 기획을 지금, 저희 PD님들께서 주셨는데요. 뭐죠? 네. 정말 하모니분들이 이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네? 스텝 여러분, 네? 이런 괴식과 더 많은 민초를 원하실까요? 네. 새해는 뭔가 그 나라의 방송이 뭔가 그 반민초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반민초 역할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방송을 나라는 하고 싶어요. 나라는 반민초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결코 교정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꿋꿋하게 반민초 유튜버로서, 반민초 버튜버로서 활동을 이어나갈 겁니다. 올해는 민초단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귤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 반민초의 지조와 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딴소리로 샜지만, 네, 20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나라의 다음 계획입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이건 정말 진지하게 20만 돌파 공약을 지금 걸겠습니다. 공약 실현하겠습니다. 그 공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단은 받을 건데요, 여러분. 이 영상에 댓글로 20만 돌파 공약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지금 목소리로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20만 돌파 공약을 아이디어 주시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실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실현을
못하겠죠. 예, 뭐 달나라에 가주세요라던가, 뭐 지구 내핵 온도를 좀 재보세요라던가,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 거는 못하고 실현할 수 있는 거, 그쵸? 실현할 수 있는 거,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네, 그죠? 그 선은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우리 하모니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20만이 돌파 딱 되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다음, 네, 소망은 세 번째 소망이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회의했던 건데, 뮤즈들을 위한 굿즈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크리스탈 굿즈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또 굿즈에 대한 의견을 나라가 생방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굿즈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좀 많이 나온 아이템이 포토카드였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저희가 포토카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포토카드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결정이 막 된 상황이라 그 진행 과정은 또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에 또 나라가 날방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계획이라기보다는 계획이긴 하죠. 계획이면서 조금 즐거운 소식인 것 같아요. 또 이걸 시작으로 여러 가지 굿즈들이 또 나올 거고, 또 다양한 활동들은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계획이자 이건 약간 재미있는 그런 어떤 공지일 수도 있고요. 네. 자, 나라가 새해 소망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물론 저희 이제 뭐 공개님이나 또 뭐 귤님이나 또 이제 토끼님이나 뭐 요정PD님이나 다들 주변에 이제 함께 방송을 하고 있지만 뭔가 버추얼로서는 지금 혼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 방송에서. 그래서 진짜 누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아마 나라보다도 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멤버가 날방의 콘텐츠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네, 샤이닝 스타 스쿨에 다니고 있는, 그리고 이제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자입니다. 네, 남자 멤버들이 일단은 그 이제 남자 샤이닝 스타 스쿨의 남자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면접을 쫙 봤습니다. 물론 나라도 함께 면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면접을 통과를 하였고요. 일단 뭐 나라가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네, 나라가 키워볼 거고요. 곧 여러분들께 뭐 데뷔도 시킬 생각입니다. 네, 제가요. 미, 나라, 왓다시. 네, 제가요. 제가 키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새해에는 정말로 방송작으로서도, 그리고 여러가지 그 샤이닝스타 그쵸 어떤 그런 활동으로서도 재미있는 어떤 볼거리, 그리고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이 나라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의 새해 다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와! 여러분들도 새해 다짐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나라의 어떤 20만 돌파 공약과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세요. 예!